작년부터 우리 운동본부의 학원복음화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여러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는데,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고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 자리가 계속 만들어진 거고, 지금 여기에도 복음이 담장 넘어 가지를 뻗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현장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차례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한 번씩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은, 제가 이제 서울 이제 본부에서 이제 원래 집이 대전인데요. 서울을 올라왔는데 학원 보고만 위원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을 때 큰 두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면서 서울에 YDCF가 있으니까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복통아리 모임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이세요. 우리 김현주 선생님이신데요. 네, 한번 말씀, 아름다운 이야기 한편 들려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선생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게 아니고 제가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네, 하늘 선생님 얘기 들으시고 선생님들 굉장히 도전 받으시고 좋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기독교 사대에 와서 이제 연결된 단체는 YDCF라고 제자 양육하는 단체고, 제 리더는 한은혜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사실 학교에 발령받고 그렇게 양육하라고 했는데, 제 고민은 포커스는 먼저 거기 있지 않았어요. 학교에는 제가 봤을 때 기독교사로서 변화시켜야 될 영역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비리 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친우 선생님들은 저보고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나왔지만 그렇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역시 되게 정의로워 보이는데 이게 뭘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 이제 제가 고등학교 영어고사인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바른 입시 제도 하에서 제가 바른 진로 교육인가, 나는 영어를 왜 가르쳐야 되나, 제 영어 교육에 대한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양육하는 사역에 올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늘 갈등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들에서 저는 이 기독교사대에 와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먼저는 제 리더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매주 만나서 양육할 때 저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입하셨죠, 양육하라고. 저는 근데 양육했지만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전적으로 헌신은 못했어요. 이제 그러고, 그렇지만 주님을 그 가운데 계속 만나가면서 예수님이 저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증거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우선순위가 점점 앞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제 그러고 큐티 모임이나 제자 양육은 저도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3 담임을 하면서 그 CA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점심시간에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내내 꾸준히 했어요. 한 명이 오건 10명이 오건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수능을 보고 나서 저희 단체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와라 라고 했죠. 전 당연히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간다, 알바한다, 영어 학원 간다, 뭐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배신감에, 하나님, 제가 1년을 얘네들을 놓고 그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정말 춥고 곰팡이 냄새나는 데서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너무 서운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이제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되는구나, 다시 힘을 얻었고 감사했어요. 또 한 사건이 생각나는 거는 또 몇 년 전이에요. 이제 기독교 반을 그 전에 되게 잘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또 그 해에도 불 붙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희한하게 그 전에 제가 볼 때 믿음 좋고 뭐 좀 할 만한 애들은
다 이제 대학 갈 때 스펙 관련되는 동아리로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온 애들이 여섯 명이 왔는데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낮은 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 네. 한 명은 자폐 학생이었고, 한 명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과에 다녔고, 왕따 당하고, 이런 애들이 여섯 명이 딱 온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제 너무 소통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애들을 모았는데 왜 이런 애들만 주셨냐고 했을 때, 침묵하셨어요, 침묵. 침묵하셨고, 계속 한 두어 달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반대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너는 왜 기독 학생반을 하니?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뭐였냐 하면, 저한테 네가 왜 기독의 학생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안에 있는 제가 많이 주입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사로서의 의무감, 또 제가 아이들이 불쌍해서 기독교 반을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불쌍해서 만나신 게 아니고 사랑해서 저와 교제하는 것이 양육이었어요. 제 리더가 저를 사랑해서 저와 만나는 것이 양육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보다 먼저구나. 그냥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독교사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기독교사로 사는 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사들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올해 또 김기웅 쌤 도움도 받고 해서 또 다른 동역자 쌤들과 함께 복통아리라는 모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예, 보시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가슴앓이를 하는 교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쌤들과 함께 즐겁게 모임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여기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낙담하신 분들,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 마음으로 서 계신 그거 한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 증거하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드릴 필요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뜨거운 사나이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낼게요. 최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자, 이 뜨거운 사나이 어디로 갔다 왔을까요? 근접했습니다. 그렇죠. 가자? 가자 지구? 이스라엘로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빨리 시작하시죠. 네. 우리 뜨거운 사나이, 우리 박영현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 기독교사 운동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교사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도 기독교사대회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 신규 발령을 받았었는데 제가 임용고사 3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죄를 짓는 걸 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때 회심하고 이제 기독교사가 됐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저는 기술교과인데 제가 수업하는 이 수업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흡입압축 폭발배기에서 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고민하는 와중에 동료 선생님이 그렇다면 기독교사 대회를 가봐라. 근데 와봤더니 진짜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2006년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슬로건이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제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학원 복음화가 저의 가장 우선순위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학원 복음화를 하자니 제 수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수업이 이상해. 제가 봐도 애들도 다 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업 연구를 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 복음화를 잘하기 위해서 수업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협동학습도 알게 되고 지금 수업 코칭 연구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목적은 그거죠. 학원 복음화.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그런데 작년 여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분 누구였냐면 교회 목회자분이었어요. 교회 목회자분이었는데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다음 세대 위원장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을 만난 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희 기독교사들을
애타게 찾으시던 목사님이었어요. 본인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제가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20명 중에 16명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다. 이대로 20년, 30년 후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1,500명이 모여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정말 유럽이 그랬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어떤 소설이 아니다. 사실이다. 했을 때 제 마음과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마음, 바로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대전을 하나님이 책임지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죠. 제 수업도 원체 이상했고 저는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 들었던 마음은 순종해야겠다. 네,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NGC라는 캠프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기독교사 운동에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했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대전의 청소년들을 다 모아서 깜짝 놀란 게, 이 교회 수련회의 목적은 지금처럼 저희 기독교사 대회를 마치고 저희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이 수련회를 마치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학교 현장에서 네가 그냥 학생이 아니라 너는 학생 선교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네가 가서 기도 모임을 개척해야 된다 하는 개척자의 영성을 주고 그걸 도전하는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에 교회별로 이렇게 모인 것을 다 학교별로 흩어요. 대전에 전체 중고등학교가 150개가 있는데 지금 NGC 캠프를 두 번 했거든요. 작년 여름, 올해 겨울에. 근데 올해 겨울에 150개 학교 중에 그 교회별로 온 400에서 500명의 학생들을 학교별로 다 찢으니까 92개 학교에서 애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스쿨러시라는 시간에 92개 학교, 너희들이 150개 학교 중에 92개 학교에서 지금 왔는데 단 한 명이라도 좋다. 너밖에 없다면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둘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애들이 포스터도 만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92개 학교에서 이제 파송을 하고, 저희도 이제 기독교사 대회 마치면은 2년 동안 못 보잖아요.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정말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수련회가 마치면 6개월 동안 여름에 또 그 교회에서 다시 이 수련회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저희 기독교사의 혼자만의 힘을 한 게 아니라 이 교회와 연합되니까, 이 지역 교회 연합체와 연결돼서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트 제너레이션 월십이라는 NGW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저희 기독교사 대회는 2년에 한 번 모이지만 대전이라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전체의 기독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파송하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때 찬양팀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와서 찬양, 우리 드림 찬양단처럼 정말 은혜로운 찬양팀이 대전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르고 싶은데 페이가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대전 최고의 찬양팀과 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는 다 전공하신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교사 선교회 하시는 우리 조숙경 선생님이신가요? 네, 조숙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제자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신데 그분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가 그 찬양단의 리더예요. 네, 놀랍죠, 이거 정말. 그런데 얘 자식이 이제 거기 잡혀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 교사 동계 선생님이 걔를 제자 양육을 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왜냐면 그 아들이 이제 사실 초등학교 일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 양육 시키고 하니까 이 사역이 귀하구나 하는데, 또 성시화에서 또 대전 기독교사에서 연합해서 중고등학생들을 학교의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정말 이 대전 전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우리 팀을 써준다니 하면서, 그 팀을 사실 부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그 팀이 지금 무료로 매달 가장 최고의 퀄리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 하나님 정말 따봉, 우리 하나님 따봉.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건 좀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이 되게 쉬운 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순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말이 길어지네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였어요. 사실은 제가 대전 기독교사 운동에 소속돼 있으면서 저보다 더 이 열정이 뜨거운 선생님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낙심되고 지치고, 제가 사실 월요일 새벽마다 이 교회 목회자분들이랑 회의를 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에 교회에 가서 이제 같이 회의하고 7시 반에서 나와서 이제 출근하고, 또 요즘은 내년, 아니 올해 이 다음 주에 또 NGC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또 한 500명 모아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그 회의를 목요일 날 또 해요. 그래서 한 6시간 또 회의하고 하면은 저희 결혼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정말 공동체밖에 없어요. 공동체. 세상에서 볼 때 저는 비정상인데 공동체에 가면은 저를 격려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이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예, 너무 뜨겁습니다. 마지막 분은 소개하겠는데, GVF가 이번 대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간사단체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겠는데, 준비 과정 속에서 임신 금지령이 내려졌대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스텝으로 뛰어야 되는데, 동침하지 마라. 대회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계신 분이 임신 금지령을 예측을 하고 그 전에 아이를 갖고, 감사한 것은 이제 대회 오시기 전까지 입덧을 아주 심하게 하시다가 지금은 좀 이제 약간 사그라든 상태로 오셔서 일하시는데, 마치 그 모세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그걸 피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시고. 야,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네, 또 들려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온 현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나누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약간 똘씨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모임은요, 학교 비전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나 아니면 기존에 아무도 안 했는데 새로 시작한 모임이 아니라요, 이미 수많은 선생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학교 비전 모임이 뭐냐? 신우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우회 하면 믿는 선생님들의 모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영역이 너무 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이름을 부드럽게 바꿨죠. 그래서 학교 비전 모임이라는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목적에는 믿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 안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학교에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변화되는 것에도 먼저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우선 무엇을 전하느냐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명의 교사가 평생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학생 수가 적어도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교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선생님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학교 비전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럼 어떻게? 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고민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는 지역 모임에서 섬긴 적이 있지만 제가 모임을 인도하면 그렇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말하겠다고 준비는 하지만 막상 모임을 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막 의문스러운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셔서 이런 모임을 하시려고 하셨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 이 마음,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걸 전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준비된 리더인가?
그 다음에 정말 성김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은 이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축복의 샘 또는 축복의 샘이에요. 정말 축복의 샘 된 선생님들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학교와 아이들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의 샘으로, 축복의 샘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은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학교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도 쉽게 와서 나눌 수 있는 주제들과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주제들로 말씀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데도 정말 준비된 리더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많은 선생님들 속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시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저희가 만약에 학교 비전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무나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게임이라고 해서 저는 진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비전 모임을 섬겨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울까봐 복음 게임 그 모임 속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게임들과 매뉴얼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섬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성김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양육을 받고 그 다음 다음에 그것들을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의 방법까지도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었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방학 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 2회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셨던 그 소명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학교를 위해 섬기고 싶지만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 각 성김이들이 가져야 되는 고민들을 각각의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what하고 그 다음에 how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와드리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why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그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시간들 중에 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왜 이렇게 제자 영역이나 뭐 학교 비전 모임이나 복음회나 복음의 통로나 복음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이제 고민해야 될 몫은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Y의 몫을 잘 생각하셔서 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그 무너져 있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사로 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조지 프레드리 와츠의 작품이에요.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우울한 그림인 것 같지만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이 땅에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했었어요. 뭐 행수만이면 수업 코칭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사실 그것들 속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제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결국엔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선생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네, 짧은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 세 분에게 또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계속 들려주십시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